그러면 이제 특수수액 맞고 있는 상태에서 침 다시 한번더 맞고요. 컨디션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고, 만졌을 때 감각이 크게 있잖아요. 세게 꼬집지 않았을 때 뒷발만 감각이, 앞다리 쪽이 감각이 특히 떨어지는 상태고요. 한번 구토를 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네요. 현재는 이제 꼬리도 움직이고 쉬는 상태인데,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어요. 고개 움직인 거랑 고개 이제 좀 들어 올리네요. 아까는 여기 좀잘안 됐던 컨디션 한번 확 떨어졌었는데, 꼬리 움직이고 고개 들어 올리는 거 정도까지 되고. 좀 회복했어요. 아까보다 좀더 낫죠? 고개 들어 올리고, 상체를 스터널 자세라고 해서 앉는 자세를 모양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. 기력이 좀 생겼죠? 앞다리는 아직 이렇게 좀 휘어있죠? 뒤쪽 다리는 정상 각도가 좀 나오는 편이고, 신체를 좀 아예 상태 맞춰서 조절을 좀 더 해서 보고 있어요. 크기를 이제 보면 아까보다는 동공 대소부동증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, 여기는 작고 이쪽은 아직 크죠. 일단 상체 아까 영상이랑 다른 건, 요 발을 이제 스스로 모았어요. 아까 뒤로 요 발이 이제 뒤로 좀 빠져 있었는데 잡아당기고 있고, 이제 상체 들어 올리고 있고, 하체는 아직 이렇게 된 상태고요. 지금 숨 다시 또 막고 있는 중인데요. 스스로 여 다리가 이제 뒤에 있던 걸 잡아당겨서 이 정도까지는 하는 상태가 되네요. 지금도 이제 스스로 뒤에 빠져있던 발을 여기까지 잡아당길 수 있는 상태이고, 침출은 그 사이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. 이제 뒷다리 쪽도 스스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죠. 반대쪽 뒷다리도 이렇게 스스로 구부리고 앉아있어요. 아까는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. 지금 이제 정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고요. 현재 앞다리는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, 뒷다리 보면 이렇게 스스로 접어서 앉는 자세 됐죠? 아, 어제는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기울어서 양 다리가 이쪽 빠져나와 있었는데,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됐어요. 반대쪽 이쪽 다리도 이렇게. 현재는 이런 식으로.